주역 8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택괘 가지고 한번 즐거운 주역 공부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역은 이해 과목이다. 암기를 할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아무튼 이해 과목이다. 자, 오늘은 설계전부터 한번 갈까요? 설계전에 있는 택괘의 뜻. 연못. 첫 번째 연못이 있네요. 연못으로 많이 쓰죠. 지난번에도 제가 택괘가 여기 우리 입구자가요. 예전에 그냥 이렇게 해도 입구예요. 그 땅에 구덩이를 판 게예요. 판게그 우리 지금 현재 입구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쓰죠. 원래 갓골무에서는 이렇게 그냥 구덩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덩이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입에 우리 구덩이에 뭐 물이 고여 있는 모습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이 열려 있는 모습도 되고 이해되시죠? 옛날 같으면 이렇게 땅을 파서 사는 집이에요. 집도 이렇게 입구자 썼어요. 그래서 집에 아무튼 구덩이가 파진 게 입입니다. 그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거죠. 연못이란 건 구덩이에 물이 고여 있다. 그래서 감깨가 구덩이에 물 들어 있는 건데 밑을 막았으니까 이제 흐르지 않고 고인 물, 구덩이에 고여 있는 물. 감깨는 구덩이에 물이긴 한데 흐르는 물이 느낌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구덩이면 지금 현재 입구자에 해당된다는 게 그냥 사람 입이 아니라 땅을 파서 땅의 입처럼 이렇게 구덩이가 파여도 입구자 썼다. 뭐 물이 안 고여 있더라도 입구자 썼다 하는 것도 생각해 두시고요. 택괘는 특히나 사람 입이랑 연결 지은 이유가 그냥 구덩이가 아니라 물이 고여 있잖아요. 침이 고여 있잖아요. 딱 택괘잖아요. 그래서 요 구덩이에 이렇게 집을 얹고 예전에는요. 반지하죠. 반지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둥 세워서 살았잖아요. 여기 현재 집 사자입니다. 집 사자. 한자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그러면 이게 뭘까요? 발바닥이거든요. 발바닥. 자, 구덩이. 구덩이가 아니라 집이에요. 집에서 이제 출타한다. 이게 나갈 출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쓰죠. 예. 집에서 나간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연못은 구덩이다. 물이 고여 있는 구덩이다. 연못. 그래서 지금 보시면 흐르는 물인데 밑이 막혔다. 또 다른 이렇게만 분석할 게 아니고요. 이 캐는 이게 순수한 천기에서 위에 음이 끌어내린다는 거 아시겠어요? 양이 원래 발산인데 순수한 발산인데 위에서 음기가 끌어내리고 있다. 음기가 끌어내리고 있다. 음 하나가 위에서 양기를 누르고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기를 지기가 딱 감싸면 이게 뭘까요? 이게 물이죠. 그럼 이게 비예요, 비. 하늘에 있으면 구름, 천기를 땅에서 올라간 지기가 감싸가지고 땅으로 떨어지게 하면 이게 비예요. 물이면서 비. 그게 고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기가 고여 있는 거예요. 지기가 수축하는 지기가 발산하는 강력한 생명수, 양기를 물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도 돼요. 그래서 연못. 천기가 지기에 의해서 수렴돼가지고 땅에 내려와서 고여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 생명수다. 이 물에 양기가 들어있는 거는 물에 지금 양이 들어있죠. 택괘도 이게 흐르는 물이고 이게 고인 물인데 다 양이 들어있는 거는 천기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이라는 게 만져지는 거 보면 직인데 그 안에는 생명력이 들어있다. 양기가 들어있다. 또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기와 양기의 만남이니까 음기가 위에 있고 양기가 밑에 있으면 서로 만나죠. 교류가 일어나죠. 음기와 양기가 만난다. 그럼 뭐죠? 기쁨이죠, 기쁨. 음양이 교류를 하니까 기쁘다. 음기와 양기가 서로 만나면서 기쁘다. 그래서 택괘는 기쁨을 뜻으로 씁니다. 기쁨. 택괘를 딱 보시면 와, 양기가 두 개나 이렇게 발산하는데 위에 음기가 딱 그걸 끌어내리는구나. 그래서 음양이 서로 교류하는구나. 양이 위에 있고 음이 아래 있으면 서로 못 만나죠. 기쁠 일이 없는데 기쁘다.
이것도 보세요. 택계라는 게, 자, 한자, 이거 기쁨이요.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만, 태, 요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전서가. 그럼 이게 웃고 있는 얼굴입니다. 호빵맨 볼에 웃고 있는 얼굴. 활짝 웃고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다, 웃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무속인 뜻도 있어요. 막 말을 하면서 신과 접신하려는 무속인도 있고, 무속인의 뜻도 있고, 택계하면 뭔가 이렇게 구설에 오른다. 말이 많다. 말에 오르내린다. 또 하나는 음식, 맛있게 먹는다. 다 입하고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입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래요. 연못도 그렇고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연못, 입. 그래서 앞에 먹는 거, 입 관련된 거, 말하는 거, 기쁜 거, 입이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거, 이런 거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택계는 기쁘다. 기쁠 열자.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여로하 논어에서 기쁘지 아니한가. 그때 말수먼자 옆에 택계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기쁘다가 된 거예요. 이게 기쁘다. 이렇게 마음심자 옆에 기쁘다 이렇게 택계해도 기쁠 열자죠. 같은 뜻으로 씁니다. 기쁘다. 요것만 보셔도 여러분 뭐 기뻐 보여야 돼요. 기뻐 보이나요? 그냥 입 째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설계전에서도 연못 기쁨, 그 다음에 기쁜 말, 기쁜 말. 왜냐면 입 플러스 기쁨이 되면 어떻게 되죠? 기쁜 말. 이게 말이 돼가지고, 기쁜 말. 또 양도 됩니다, 양. 택계가 양이 된대요. 이것도 재밌죠? 칠판이 예전같이 저 토지 넓은 데서 했으면 안 지우고 할 텐데 엄청 지워야 되네요. 자, 택계 모양 보고 양이 보이세요? 양양자가요. 이게 원래 어떻게 된 글자냐면 양뿔이에요. 양뿔에 몸통에 다리 네개 달린 거예요. 양 같죠? 뿔두 개에 다리 두 개인데 지금 비슷하죠? 뿔하고 이렇게 다리 같죠? 그래서 뿔 달린 동물. 사실 양 아니라도 뿔 달린 동물. 뿔 달린 네발 달린 동물을 의미합니다. 성질이 좀 강성하죠. 비슷한 게 겉은 부드러운데 겉 부드러운 거 겉부 속강 겉유 속강 외유내강이라고 하죠. 어렵게 얘기했네요. 외유내강 겉은 부드러워 보이는데 속이 강하다. 양기가 충만하다. 그래서 양 이렇게 됐고 또이 택계가요. 기억하세요? 후천팔계에서 동방이 진깨면 서방이 택계거든요. 그래서 진깨는 푸른색이면 오행으로서 목기운이니까 택계는 금기운이거든요. 금기운은 색깔이 흰색이죠. 그러니까 택계하면 흰색이 떠오르셔야 돼요. 이것도. 그러면 흰색이면서 겉이 부드럽고 속이 강성하면서 뿔 달린 짐승, 양이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은 진깨, 동방목 진깨. 부드럽게 자라는 진기운, 남을 자라게 해주고 나도 자라게 해주는 서방은요, 음기가 양을 때려잡는 속살기, 가을에 서늘한 속살기운. 그래서 서양 문명을 태로 상징하고 동방 문명을 진으로 상징합니다. 그럼 동방은 다태 없냐? 그건 아니고요. 둘이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서방에서 물질 문명이 많이 발전하고 동방에서는 그 인자한 사랑을 가르치는 정신 문명이 더 이게 주가 된다. 요런 게 예전부터 내려온 말이고요. 주역 원리를 근거해서 흰색 양 나왔죠? 양. 간깨보다 낫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이 없으시죠? 들은 걸로 하고. 입. 그냥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냥 입. 입. 이제 이해하시죠? 입. 자, 활짝 웃고 있습니다. 팔, 요건 다리예요. 예전에 이게 그럼 눈 하면 눈만 그려요. 그러니까 그 강조하고자 하는 것만 그린 겁니다. 인체에서 얼굴에서 눈만 그리는 거예요. 이런 외계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볼견자잖아요. 볼견자. 보니까 눈 목자에 사람, 요 사람인이에요. 이게 여기 사람인이에요. 그러면 웃는 사람, 말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젊은 여자. 왜냐면 막내딸이잖아요. 막내딸 젊은 여자. 그다음에 설계자에서 말하는 게 무속인, 무녀. 무녀를 음양이다. 말을 막 해, 주문을 외우고 있는 무녀. 구슬하고 있는 무녀. 무가요? 하늘. 여기 하늘을 상징합니다. 한문에서 선두개 그으면 하나는 하늘이면 밑엔 땅이에요. 그걸 이어주고 있죠. 사람이. 중간에 이어주는 사람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중요하죠. 무속인. 그다음에 구설. 입으로 구설이라는 거는요. 시비 따지고 비방하고 이렇게 뒷담화하고 그러는 거죠. 구설. 구설. 입구자, 혀설자. 입하고 혀에 자꾸 오르내린다는 거예요. 입방아. 입방아. 자, 그 다음에 택계가 손양인데 양에서 위가 터졌죠. 훼손되고 꺾였다. 훼손되고 꺾였다. 순수한 양이 양의 하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훼손되고 꺾였다. 순양이 한점 하자가 없었는데 음이 생겼죠. 뭐가 터졌죠. 끊어졌죠. 순수한 양심이었는데 여러분 주역 볼때 제일 쉽게 간단하게 보는 팁입니다. 여러분 외워두세요. 양을 양심, 음은 욕심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끊어진 마음, 순수한 하늘 마음, 끊어진 마음, 그 하늘의 마음이 끊어진 거. 그래서 음양을요, 이렇게 괴를 분석할 때 그냥 원초적으로 분석하시면 보세요. 양심 있는 군자가 밑에 있고 욕심 많은 소인배가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구나. 이렇게도 보셔야 돼요. 이 뜻은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위태롭다는 뜻도 있습니다. 위태로움. 주역에서요, 뭔가 싸납다, 이태롭다, 사납다, 상황이. 위태롭다 그러면 택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음양은 양심과 욕심으로 보셔도 된다. 양심과 욕심, 아니면 양심과 비양심. 아예 양심과 비양심으로 보셔도 되고요. 양심과 욕심 정도로 보세요. 욕심 자체는 악은 아니지만 순수한 양은 아니니까 양심 대 욕심 이럴 수도 있고 양심 대 비양심 아예 악인 경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땅에 있어서는요. 저기 택괴를 이렇게 분석해 볼까요? 제가 면허 선생님한테 배운 괴 분석법. 위에 거는 감개의 윗부분 같죠. 여기는 곤개의 아랫부분 같죠. 그러니까 이거 건깨는 또 건깨는 무슨 의미가 있었죠? 건깨. 그럼 이거 단단한 돌덩이도 됐었죠. 돌덩이. 그럼 요거는요. 물인데 물의 맛은 뭐죠? 짠맛. 물은 그 오행에서 맛이 짠맛이죠. 수기운은. 짠 돌덩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단단하고 짠 거. 이런 걸 의미합니다. 단단하고 짠 거. 자. 양심과 욕심, 양심과 비양심.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요게 차이가 있어요. 양심 대 욕심. 그러면 욕심 자체는 악은 아니에요. 악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그래서 양심만 따라주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 대 비양심. 그러면 요거는 그냥 양심 대 악심입니다. 그러니까 선대 악이 돼요. 구도가. 선과 악의 구도가 돼요. 요건 선과 악의 구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양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과 두 가지 다 가능하다. 해석하실 때 열어놓고 해석하시라. 일단 간단하게 양심과 양심 덜 되는 거, 욕심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양심과 양심에 반대되는 비양심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아까 단단하고 짠 거는 뭐죠? 땅에서 단단하고 짠 거는 소금, 예, 소금 돌덩이죠? 돌덩이, 소금 돌덩이 보셨어요? 그거 막 채굴하죠? 채굴, 채취하죠? 단단하고 짠 소금 덩어리.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석계전은 뭐라고 했을까요? 석계전. 설계전 방금 봤고요. 석계전은요. 택괴를요. 기쁨으로만 봤어요. 기쁨 아까 설명드렸죠. 기쁨. 그다음 잡계전은요. 잡다하게 괴를 설명한 데서는 드러날 현자. 이게 볼견자로 이때는 보지 않고요. 드러날 현자로 봅니다. 드러날 현자. 근데 보세요. 선깨가 음이 양 밑에 숨었었죠. 그래서 그 숨었다. 굴복했다, 숨었다 이랬으면 이걸 뒤집으니까 뭐예요? 이게 음이 드러났잖아요. 밖으로. 선깨에서 숨어있던 음이
태교에서 드러났다에서 드러날 현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드러났다라고도 볼수 있다. 숨어있던 게 드러났다 이런 의미로도 볼수 있다. 잡교전 해석이 독특하죠. 그다음에 옛날 주역 대가들은 택계에서 뭘 봤냐? 택계를 형벌로도 봤어요. 형벌. 택계가 나오면 형벌이다. 왜냐하면 건금이 양금이거든요. 건이 오행주 오행으로 따지면 양금이고 요건 은금이에요. 쇠는 쇠인데 이건 왜 양이냐? 단단하잖아요. 더 양기 충만한데 요건 음이 들어갔죠. 음이 감이 돼가지고 좀더 부드러워진 쇠란 말이에요. 세련된 쇠.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뭐 칼도 만들고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신라면 요 신자가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칼이에요 칼 칼이 지금 와가지고 위에다가 점 하나 더 찍었어요 이쪽이 위다 해가지고 점 하나 더 찍었어요 매운맛이에요 진짜 여러분 신라면은요 진짜 매운맛 보여 옛날에 너 매운맛 보여줄래? 하면 칼이에요 칼 그냥 매운 게 아니고 따끔하게 형벌을 가하는 거 그래서 매운맛, 형벌을 상징합니다. 택계 그럼. 왜 그러냐?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동방의 자비, 온화함을 상징하는 건 진깨고 서방의 매서운, 그 가을의 매서운 서리빨 같은 그런 속살 기운, 엄숙하고 만물을 죽이는 기운, 막 낙엽 만들어서 떨어뜨리는 기운, 고 기운이 인간사에서는 형벌이라고 본 거예요. 잘못한 것 심판하는 기운. 항상 성경에서도 추수로 상징하잖아요. 심판은 형벌 때린다는 거 형벌. 이쪽은 봄의 온화함, 가을의 서늘함, 그래서 매서움을 상징한다. 형벌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역이전 순국가들 대가들이 볼 때는 요거 구멍으로도 봤습니다. 연못이 구멍이니까요. 구덩이, 땅에 구멍이 있다. 이렇게도 봤고요. 다산 선생은 아까 이 태가 이쪽 동이면 이쪽 서라 그랬죠. 그러면 동쪽이 동물이 뭐죠? 남쪽. 이거 상징하는 동물들 기억하세요? 동방.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게 묘지나 터 잡을 때 여기서 중심에 서서 남쪽을 보면서 잡거든요. 그 왼쪽이 뭐죠? 좌, 청룡. 우, 백호. 흰색이죠? 청색, 흰색. 남, 주작, 날아오르는 주작. 북은, 내등 뒤죠. 남쪽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등 뒤, 현무, 북현무, 검은 거북이, 푸른 용, 붉은 그 새, 흰 호랑이. 가운데는 뭐냐, 그러면, 뭐, 황룡, 가운데는 간께라서, 간계가 12지 중에서는요, 간계가 양토거든요. 12지 중에 양토를 대표하는 게 자축이며 진사오미에서 진입니다. 용이에요. 그래서 황은 가운데 색깔이 누런색이고, 누런 용으로 상징하는 이유는요, 자축이며 진사오미 중에 진이 양토거든요. 그래서 용으로, 가운데도 용으로 본다.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경. 이걸 하늘에 그대로 펼쳐서 놓은 게 동방, 청룡에 해당되는 일곱 분야, 도수, 칠수. 이렇게 일곱 분야를 나눠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남방도 일곱, 이렇게 점점점. 이게 지금 만 원짜리 꺼내보시면 뒤에 있는 28수죠. 하늘을 28개로 나눠서 일곱 개 구역마다 동물을 부여해놨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하늘에다가도 동서남북을 새겨놓고 판단했어요. 그게 천문 공부하는 거고요. 자, 뭔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다산 선생은 택계를 호랑이라고 봤다. 그래서 호랑이 꼬리를 밟았네 이러면 여러분 거기 천택립계 가면은 호랑이 꼬리 밟았네 이런 소리가 난다. 천택. 그럼 요게요 건이 사람도 되거든요. 건이 사람이 호랑이 요 끝부분을 밟았잖아요. 이게 아가리로 볼 수도 있는데 끝부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 이런 설명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역을 이해하려면 물상을 이해해야 돼요. 택계가 가지고 있는 물상, 호랑이, 다산선생은 호랑이도 얘기했다. 인의지 중에서 진깨가 인이었다면, 사랑 인이었다면, 택계는 뭐였어요? 가을에 해당되는 택계는 뭐겠어요? 정이고요, 정이. 따뜻한 거, 서늘한 거. 정의로도 보셨습니다, 정의. 불의를 엄단하는 정의.
이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택계를 음기운이 소인배가 강해가지고 군자 2를 찍어 누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양기운이 더 강하다고 보면 어떻게 볼수 있어요? 소인배 하나를 양 둘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없애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잖아요. 자, 진괴 양 하나 있었다. 택괴 양두 개. 건괴 양세 개. 양 음기 완전히 몰아냈다. 음기를 몰아내고 있는 상황도 돼요. 관점을 바꿔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정의 구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음기를 몰아내고 비양심을 몰아내고 온전한 양심을 회복했다는 의미에서 정의 구현. 정의라는 건 서늘하지만 목적은 뭐예요? 양심을 구현시키는 거예요. 양심을 복원하려고 하는 게 정의지. 그냥 단순히 서늘한 거는 그냥 성질이 더러운 거죠. 정의 구현은요, 달라요. 그냥 분노가 아니라 정의로운 분노라는 거는 비양심을 보고 답답해가지고 양심을 구현하고자 화를 낸게 정의 구현, 정의라는 거고요. 정의 구현이 되고요. 그냥 지 욕망이 좌절돼서 분노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의 구현과. 그래서 분노라 하더라도 달라요. 정의로운 분노냐, 그냥 사심, 욕심에서 나온 분노냐, 아니면 진짜 비양심에서. 남을 짓밟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다 못 얻어서 화가 난 거냐, 아주 비양심의 분노냐, 그냥 욕심의 분노냐. 욕심의 분노 자체로는 선악을 따질 수가 없죠. 그냥 기분 나쁜 거죠, 그냥. 그다음 양심의 분노냐, 가려보셔야 됩니다. 양심의 분노를 정의라고 한다. 쇠. 아까 태는 쇠에 해당된다 그랬죠? 여기가 목이면 여기는 쇠다. 쇠로도 보셨고요. 택계는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음식. 그 다음에 택계는요, 서쪽에 해가 지고, 서방이잖아요. 그러면 해가 지는 서방이고, 음기가 이제 양을 점점 소멸시켜 간다고 보면 해가 지고 있는 상황에 해당되겠죠. 어두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인배가 군자 위에 올라탔으니까 위태롭다, 싸납다. 이건 다산 선생이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뭐, 주역 본문 내에서 계속 그렇게 활용되고 있어요. 다만, 설계 전에 명확히 안 써져 있었기 때문에 다산 선생이 표현을 했습니다. 요 정도 아시면 될것 같은데, 재밌는 건요, 다산 선생은, 요게 건괘가 예전에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는데, 옷 중에 하늘이니까, 땅에 해당되는 게 하의, 하늘에 해당되는 게 상이라고 봤으면, 상의 옷이 터졌으니까 뭔가, 소매나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보시기도 했어요. 그다음 이렇게 해서 벗어날 탈자 벗어난다는 뜻으로도 보시려고 했어요. 요게 들어 있으니까 아마 연결 지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게 그 뭐냐면 위에가 터졌잖아요. 위에가 터졌으니까 뭔가 이게 탈출하는 거 아니냐? 위에가 터져서 뭔가 누설되고 있는 모습 아니냐 이래서 해탈하다 해서 벗어날 탈자랑 연결 짓기도 했어요. 다산 선생님. 또 이거를 물병으로도 보려고 했습니다. 고인물 담아두는 물병. 물을 담아두는 연못에 해당되는 물병도 요것도 연못 아니냐 이거죠. 컵이나 병. 그다음 제가 이제 몇개 정리하고 싶었던 거는 양기를 머금었는데 보세요. 여름에 양기가 충만하다가 가을 돼서 음기가 양기를 딱 천기를 머금고 쪼그라들게 많이 이렇게 수축시킨 게 뭐가 있을까요? 열매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열매도 택계로 먹을 수 있는 열매. 그럼 택계가 입이니까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들었고요. 또 아까처럼 음이 있는데 양이 음을 치러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주역 안에서 결단하다는 의미를 쓸때 택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주역에서 쓰이는데 제가 정리를 누가 안 해주셨길래 그냥 제가 이름 붙였어요. 결단하다, 뭔가 이렇게 끝장낸다, 음기를 완전히 몰아낸다 이런 의미로 주역 내내 쓰이고 있어요. 그냥 제가. 대가들이 너무 잘 당연한 것이라 아마 이게 안 써놓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만 붙여봤습니다. 결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역에서 뭔가 결단했다 이러면 택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주역 8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역 8개를 마치겠습니다.